디다 다 밤길 거니러 고운님 함께 집에 오는데 목장길 아 여기다 여기 West Underground Farm이라고 쓴 이 집을 제가 지금 찾아왔어요. 여기 있는 아주 멋진 청년들이 저를 초대해 줬는데요. 여기 사는 청년들이 직접 농사도 지으면서 유기농으로 자기네 먹거리를 직접 해결한다는 그런 아주 소문난 곳인데요. 오늘 제가 오늘 초대를 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포틀랜드 외곽에 자리한 청년들의 농장, 웰스 언더그라운드 팜. 인공적인 손길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이 농장은요, 주변 30여 가정에 신선한 농작물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이 특별한 농장의 주인은 놀랍게도 같은 대학을 나온 두 청년인데요. 유기농 농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마음 맞는 친구들을 모아 그들만의 농장을 마련한 젊은이들. 느리고 느긋한 삶을 추구하는 킴포크 열풍.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텃밭에서 뜯은 식재료로 요리를 만들고 음식을 서로 공유하며 산다는 킴포크의 삶을 이 청년들은 선택한 겁니다. My name's Nolan. Nolan? Yeah. Okay. And I'm Chris. Oh, too handsome. Yeah, thank you. 외모도 정신도 훈훈한 청년들을 따라 농장 구경에 나섰는데요. This is rhubarb. Rhubarb. Very similar. Yeah. 어머 세상에. 감자 여기 있어요. 여기도 감자가 있고. 아, 여기도 있어요. 여기.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여기. 오, 여기 또 있어요. 또 감자가 여기서 지금 조롱조롱. 여기도 있어요. 오. 아이고.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는 감자를 보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좋다. 정말 자연 그대로의 가든이에요. 네. 오, 오, 이거 더 크다. 이거. It's making new kohlrabis. 예. 한눈에도 무농약, 유기농으로 자랐다는 걸 알아챌 수 있었던 청년 농장의 채소들. 정말 싱싱해 보이죠? Well, I might have to cut that off in the kitchen. Yeah. Sounds good. 멋지다. 멋지다. 알이 꽉 찬 감자에 비타민 시럽 꽉 찬 콜라비. 직접 수확해 숲으로 먹는다는 채소까지. 어머, 다 챙겨가고 싶더라고요. 가장 탐났던 건 약초 안 부러운 채소, 루바브. Thank you so much. 이게 like a bouquet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긴 루합이라는 건데요. 저는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색을 내는 주스도 만들고요. 가볍게 볶아서 먹는 음식들도 먹고 수프도 만든대요. 근데 색이 너무 예뻐서 이걸 음료를 만들기도 한다고 저는 요리책에서 보기는 했어요. 근데 너무 잘 컸죠. It's so wild, huh? Yeah. 오, 잘 컸죠. 빅마마예요, 이것도. 몸에 좋은 채소 40여 종이 자라고 있는 농장. 이 청년들은 왜 이곳 포틀랜드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걸까요? I feel like at a certain point we started growing our own gardens and we got the taste for really fresh good food and then it just sort of made sense. We started growing more and more vegetables and at a certain point we figured well we might as well grow vegetables for other people too. So it just sort of built slowly over time. Yeah, and we really enjoy sharing food with people and kind of a community that's built around sharing food. And so and that gardening's that's always a part of gardening is cooking together. And so we really enjoyed that process. So
we decided to start a business. Okay. We could share that with more people. 신선한 농작물을 키우는 것을 넘어 함께 나누고 싶다는 청년들과 있자니 저도 뭔가 선물을 주고 싶더라고요. Yeah. 정말 이 친구들이 먹는 이 샐러드 상추를요, 맛있는 우리 전통 음식인 불고기를 좀 해서 이렇게 쌈에 싸서 한번 먹여보고 싶은데요. 네. I want to cut some garlic. I love some garlic. Oh my gosh. I just made a dressing. 농장에서 딴 채소들로 요리를 시작한 청년들. 나트륨과 지방, 칼로리는 낮추고 신선함을 높이는 게 이거 포틀랜드의 요리 철학이죠? It's good. 뚝딱 만든 요리는 꼬추로 아름답게 마무리. 어떠세요? 이게 바로 포틀랜드 킴포크 청년들의 착한 요리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Charred. Swiss chard. 우리나라에 근대라는 채소 있죠? 그 근대를 볶아서 거기다가 메즈, 그러니까 바질 좀 넣고요. 치즈가 들어가서 되게 맛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에도 흔히 있는 콜라비라는 건데요. 아까 우리 밭에서 왜 큰 콜라비 땄잖아요. 그걸 가지고 만든. 우리나라 무생채처럼 참기름 냄새도 나고요. 깨맛도 나고요. 거의 우리나라 맛 같은데요. 약간 식초 맛이 들었어요. Okay, thank you so much. I will enjoy. Oka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Okay. 자, 이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오케이, let's sing together. Okay. Oh, wonderful. 조리엔 막걸리. 오케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 우리 불고기를 대접하고 싶었던 건 건강한 음식을 나누고 사는 청년들이 기특해서였는데요.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자꾸 더 먹이고 싶더라고요. 나누는 마음이 뭐 별건가요? 줄수록 기쁜 엄마 마음이 바로 그런 거겠죠. 자, 포틀랜드의 유기농 재료로 만든 건강 음식과 빅마마의 엄마 마음으로 만든 한국 음식이 만났습니다. 매일 채소만 먹어서 그런가요? 한국의 불고기 상추 쌈을 정말 잘 먹더라고요. Yeah, that's what we're doing right now. I think that this is going to be good with the kohlrabi. Yeah. The fresh lettuce with it is perfect. It's a delicious combination of some American farm food and Korean food. It's so delicious. It's got great spices. And the like marinated meat is so tender and flavorful. Mm-hmm. Oh, Korean traditional way. 이번 여행에서 저는 착한 식탁을 다시 생각하게 됐답니다. 포틀랜드에 와서 이렇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늘 생각을 해요. 음식이라는 게 좋은 재료도 중요하죠. 좋은 환경도 중요해요. 여기 있는 크리스나 노먼처럼 이렇게 좋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늘 아주 이렇게 뭐랄까 거리낌 없이 대화하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먹는 음식이야말로 이게 가장 좋은 영양식의 첫 번째 아닐까요? Cheers! Nice to meet you!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 never forget.
this world seems